낮에 받은 에너지를 밤에는 전부 치료제로 사용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 잠을 잘 자면 건강하게 자라고요. 건강한 사람도 잠을 잘 자줘야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내일 하루를 건강하게 살수 있고요. 특히 환자분들의 건강 회복도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전부 복구하고 재생하고 청소하고 몸을 회복하는 일을 밤에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피곤했다가도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가뿐하잖아요. 그 피로가 다 풀리지요. 밤에 이 피로를 다 풀어내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짜증나고 화가 났지만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아, 어제 저녁에 내가 왜 그리 화를 냈을까? 화를 안 내고 지나가도 됐을 걸. 그렇게 생각할 만큼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루 동안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몸을 회복하고 들어오는 독소는 그 회복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다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자고 일어나면 저녁에 세수하고 잤는데도 아침 일어나면 눈곱도 나와 있고 입에 냄새도 나고 몸이 지저분하고 막 피부를 씻고 싶지 않아요. 그 모공을 통해서 자는 동안에 노폐물을 다 밀어내놔서 그래요. 눈을 통해 나오고 코를 통해 나오고 입을 통해 피부를 통해 나오고 다 나오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물로 세수하고 샤워를 하면 몸이 피부가 좋아하듯이 아침에 물을 한두 차례 샥 마시고 나면 우리 장 청소랑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청소가 싹 됩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세포 안과 바깥을 통과하면서 우리 몸을 청소를 다 해주면서 그 흘러가는 물에 의해서 우리 몸의 자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원기를 회복시켜줍니다.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세수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듯이 물을 마셔서 우리 장기나 속에 있는 세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다. 됐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침에 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우리 입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끗이 양치를 하고 우리 목사님 각을 하라 그러지요. 소금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목도 좀 편안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세수하고 물 마시고 하면 그것만 해도 일단 몸에 생기가 생겨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늦게 오셔서 여기 또 생활 수칙을 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 여기 이든벨리 단톡에 들어오시는 분다 들어왔지요. 어제 오신 분도 다 들어오셨지요? 그 단톡방에 오늘 청소하라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강의를 날마다 이거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 새로우면 또 하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의한 것을 올려놨어요. 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자고 깨고 움직이고 먹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해서 건강했으면 여기 안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고, 알아서 살고, 알아서 자고, 내 알아서 한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병들게 돼서 이런 곳에 오셨으니까 새로 듣고, 새로 배우고, 새로 고쳐서, 새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나아가서 영생을 회복받는 그런 복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드리는 모든 말씀과 음식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과 몸을 살리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잘 지키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요. 저는 그분을 항상 주선생님 그랬기 때문에 그것밖에 기억 못해요. 이름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고위직에서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남에서 퍼졌는지 직장암에서 가남을 해서 퍼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이 중요한 건 가남 말기였고 뼈까지 이게 전이가 되어서 엄청 통증을 앓는 분이고 복수가 찼고 황달까지 왔고 그러니까 이 몸에 암이 다 퍼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나중에 일상생활을 들어보니까 오직 직장에만 전념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먹고 만나고 놀고 직장에서는 상당한 진급을 하고 고위층의 일을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가족들을 외면하고 무조건 내가 이런 집을 가지고 돈 벌어다 주면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안 볼라 하고 아내도 날마다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암이 딱 걸려가지고 몇달못 사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이혼서를 가져와서 도장 찍자 하는 겁니다. 가만 놔놔도 몇달 살면 죽을 사람인데. 뭘로 이혼 도장까지 찍으려 그래. 자식들도 크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오죽이나 하루도 보기 싫었으면 그냥 병원에 진단받고 온 환자에게 도장 찍자고 내놓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분이 병들어서 직장도 못 가는데 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못하면 이때는 가족의 보호를 받고 가정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다 잃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이거보다 직장이 없으면요, 이런 결과를 빚어요. 제가 이런 예를 얘기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있나요? 그 집에 못 있어요. 그런 기자 갈 곳이 어딥니까? 요양원이지요. 그 요양원을 몇 곳을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9개월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달에 올 때에는 9개월 동안 요양원 몇 개를 거쳐서 요양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분이 대부분 이 자연치료, 이 요양원들이 하는 치료법이 뭔지를 다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요양원들에서 파는 뭐 골든실까지 뭐 화분가루까지 뭐까지 전부 좋다는 거는 다 사가지고 먹고 또 나오는 좋은 책들 서점에 가서 간암 환자들이 뭐 어떻게 먹고 해야 되나 다또 책을 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걸 열심히 먹고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요양원을 다니면서 자고 거기서 주는 건강식 얻어먹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배달에 왔을 때는 이제 여기는 마지막 코스다. 그런데 그 9개월을 요양원을 다니면서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이제는 말기였다고 와서 얼마 전부터 통증이 오는데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이미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아침 저녁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복수도 팡팡했어요. 이뇨제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 말기 상태에서 왔는데 와서 그래요. 여기는 제 이제 인생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기서 제가 못 살면 이제 저는 죽는 거라고. 그참 불쌍하잖아요. 죽음을 준비시켜 드리는 것도 이 사업의 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분을 맞이했지요.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분이 또 와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생활 지도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제가 아침에는 산에 올라가지 마라 하잖아요. 이 나뭇잎이요. 밤이 되면은 공기 중에 산소를 다 끌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밤에 나무 밑에 잠을 자고 나면 머리에다 보면 몸이 찌뿌둥한 게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산소 결핍입니다. 공기 속에.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잠을 자거나 집 안에도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있는 곳에서 잠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무를 키울 때 거실에서 키우면 방에 잠을 잘 때는 괜찮지만, 여러분 자는 방에다가 나무를 막 갖다 놓고 그 산소 마실 거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밤에 잠잘 때는 산소를 내놓는 게 아니라 산소를 끌어가서 탄산가스 내놓는 거라고. 이게 완전히 반대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거실에 이렇게 나무를 많이 키우는 사람은 한 번씩 공기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이 바뀌어 있으니까. 근데 햇살이 들어오고 낮에는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침 예배를 드리면 안 보여.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밥을 밥때 되면 딱 들어오는데 밥때 되면 밥을 떠가지고 그 가난자는요 제일 복수가 빠지고 한 달 빠지는 이 간이 해독을 못 시켜서 몸에 독이 차서 이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제일 빠르고 금식할 체력이 안 되면 과식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소식을 시켜야 돼요. 아주 다른 사람이 한 다섯, 여섯 가지 먹으면 이 사람 두 가지만 먹어야 되거든요. 이 가난자들이 이미 복수 한 달이 오면 이 들어가는 이것이요 흡수도 안 됩니다. 간이 영양을 흡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도 안 되고 안에서 썩어갖고 자꾸 독만 차고 해독은 안 되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자는 음식을 특별히 주의를 시켜주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들어. 와가지고 밥을 쑥, 이 가난자들은 또 얼마나 영양을 흡수를 못하고 저장을 못하니까 먹어도 허기가 와요. 먹어도 허기 오고. 자꾸 배고파, 배고파. 먹어도 배고파. 이 허기를 치거든요. 그걸 자꾸 먹어야 되는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래서 설명을 다 해주는데 설명을 들을 때는 딴 거 아니라고 안 들어도. 그게 교육이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는데 자기만 해치면 되는데 이제 밥을 가지고 가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 자기가 오늘 아침에 혹은 오늘 낮에 나온 영양 분석을 다 해버려.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영양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다 해버려. 그럼 영양이 모자라요? 충분해요? 반드시 모자라지요. 이런 책을 많이 보고 이런 지식이 꽉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뭐 이래가지고 칼로리가 얼마밖에 안 되고 오늘 여기는 뭐가 모자라고 여기는 뭐가 모자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 많이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환자들이 이분이 조금 무식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안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분은 그런 쪽으로 지식이 충만한 사람처럼 설명을 하니까 유식하게 설명을 하니까 환자들 그거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을 갖다 먹어도 아, 오늘은 뭐가 모자라네. 이래가 단백질이 되겠나. 여기 뭐 칼슘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먹는 거라. 지난번에 제가 음식 강의 한번 했지요. 우리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를 넣는 것이 밥 먹는 거라고.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를 다 해드렸어요. 어쨌든 그 분석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 와서 듣는 강의는 전부 신앙 얘기하고 뭐 성경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는 신앙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깡 무시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 나중에 나 이분이 자기 그 고백할 때 저랬기 때문에 부인이 이혼하려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자존심, 이거 갖고 사는 사람. 아유, 근데 그렇게 다지고 가면서도 이런 데 와서 왜 저렇게 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 그래도 조금 참아줬어요. 또 참아주고, 건면해주고,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은 자존심 상할까봐 강의 시간에 그 문제를 또 다 풀어주는데 이 사람 또 강의는 귀에 안 들어와. 꾸벅꾸벅 져라 또. 그러니까 뭐 들어가야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봉사하는 집사님하고 원장님, 아무래도 저 사람 집에 보내야 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여기 지금 모여있는 환자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환자들이 그냥 찡그리고 밥 떠가요. 저 사람의 영향이 이 전체 환자들을 다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요. 보내야 될 텐데. 그래도 또 조금만 참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하고 이제 강의해주면 들으면 고칠까 봐. 그런데 진짜 그 사람 때 우리가 그때 3주를 끊어서 한 코스 하고 일주일 후에 또 한 코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다 참다 보니까 3주가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3주 끝나고 나면 다음 코스 일주일은 재림집회를 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그게 이제 세천사 을료성교 세미나를 하는 게 이게 다 재림집회인데 재림집회를 하니까 이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재림교인들만 모여서 진지하게 성경 공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한 며칠 남겨놓고 와서 저분을 보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번에 온 팀들은 저 사람 때문에 다 망쳤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우리 다 마치니까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만 여기 프로그램 끝나니까 저 사람 나가지 않겠나. 그러니 한 며칠만 기다리자. 자 그래가지고 그냥 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치고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원장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쁘겠어요? 싫겠어요? 이야 이 사람 진짜 자신을 모르네. 내 잘난 맛으로 사는구나.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환자 프로그램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 진지하게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라 환자분들 보세요. 다 가셨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여기는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밤에 계속 강의를 하고 참석 못해요. 그러니까 아, 나는요 참석 안 하고 내가 참석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고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 나 저 뒤에 의자 끝에 저기 제가 그냥 앉았다가 힘들면 나가면 되니까 나를 여기서 쫓아만 내지 말고 여기 좀 있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은 독방을 써야 되는 사람이라. 이 중환자니까. 그런데 지금 방도 비워야 되는데. 아, 그 사람 나가면 독방이라도 한 세 명은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뭐 짐짝 같으면 저 옮겨놓지만 사람인데 자기 의지가 해야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다 그냥 막 죽겠다는 거죠. 이 큰일 났다 이제. 다음 오는 사람들도 또 망쳤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진짜 안 가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제 우리 재림집회가 여기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기는 집중적으로 현대기별 복음을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런 세미나예요. 또 이 기별을 같이 전할 목사님을 한두 분씩 초청해서 저하고 보태갖고 같이 집회를 하니까 굉장히 집회가 진지해요. 마치고 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눈물 흘리고 참 감동적으로 집회가 진행이 돼요. 환자 집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랬는데 이분이 집회 시간에 저 뒤에 와서 진짜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랑 그 어려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또 필기를 해. 그리고 밥 먹으러 와서 잔소리 안 해. 없는 듯이 집회에 임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한 3, 4일 지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요. 그때 이제 뭔가 하나님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성경책을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화이트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책 좀 구할 수 없습니까? 아, 있다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 소망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시대소망이에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걸 현장감 있게 풀어서 상세하게
감사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 시대소망이라. 그 시대소망을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며칠 있다가 그 시대소망 책을 다 읽었대요. 아니 이 많은 양을 그 두꺼운 책 상하거니 보태진 책인데 어떻게 다 읽었어요? 하니까 밤에 너무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니까 이판 사판 이거 책을 읽자. 그래가지고 이왕에 통증으로 잠 못 자니 이 책이라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밤새 책을 읽는데 이 책에 집중을 하면서 책을 읽는데 통증 오는 걸 못 느낀대.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책을 읽는 거라. 그런데 책에 집중할 때는 통증을 못 느낀대. 이 참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일주일 재림 집회는 마치고 다음 날 또 환자들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도 연속 환자 프로그램에 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병이 났고 안 났고 지금 여기 뭔가 있네. 하나님이라는 분을 진짜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는데요. 진짜 통증이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다 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책 분량이 얼만데 벌써 다 읽었어요? 다 읽었대. 다른 책을 달래. 그래서 제가 음식물에 관한 금면을 줬어요. 근데 그 책도 얼마 지나니까 또 읽었대. 그 이분이 진짜 읽었나 안 읽었나 믿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사람은 변하고 있어. 그런데 밥자리에 둘러앉으면 전에는 영양분석 같은 사람이 책 읽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 야, 나는 하나님의 이런 분인 줄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인물이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건 몰랐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데 또 책 달래. 그래서 제가 각 시대 대쟁투를 줬어요. 그것도 한 번짜리. 크거든요, 이게. 또 이걸 한번 줘봤어요. 이 사람 좀 역사적으로도 뭔가 좀 또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보면 이 종교, 기독교 역사가 흘러간 게 또 나오니까 줬어요. 근데 이분이 밥자리만 앉으면 뭐 위클리프가 어떻고 뭐 루트가 어떻고 뭐 말틴 루터는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진짜 책을 다 읽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야 이분이야 어떻게 이 어려운 책을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나. 근데 그분이요 그 환자 집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복수가 다 빠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황달도 거두어지고 진짜 이 사람은 말씀이 살렸어요. 희망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 아내는 병 진단받고 오니까 이혼서류 내놨고 한 아들은 군대 갔고 한 아들은 지금 학교 다니는데 아빠를 안 보려고 한다. 내가 쉴 곳이 없다. 그래서 요양원을 다니다 여기까지 왔다.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왜 병들어서 가족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내 아내를 죽이고 싶도록 괘씸하고 억울하고 자식들마저 저 불효막심한 자식들 내가 돈 벌어서 공부시켜줬는데 어떻게 애비한테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내가 가족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그들을 이해해 주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화해 주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만 가지고 권력만 가지고 군림을 시킬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하대하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줬다는 것을 내가 여기 와서 다 깨닫게 됐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제가 미국 세미나가 한두 달간 잡혀 있어가지고 봉사자들 맡겨놓고 제가 미국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갔다가 오니까요. 봉사하신 집사님이 아이고 원장님 그 주선생이요. 원장님하고 통화하려고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 무슨 얘기가 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 싹 없어졌다 합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검사 받고 와서. 그래서 아 원장님 지금 미국 계시는데 일주일 후에 올 겁니다. 그때 전화하세요. 그랬대. 그런데 제가 봐서 짐 푸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딱 와가지고 그 소리 전해주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자기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답니다. 그리고 자식들 하나하나 앞에 가서 아빠가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잘못했고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다. 지금이라도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아빠를 받아다오. 아내에게는 나를 좀 받아다오. 그동안에 당신에게 잘못한 거 내가 다 보상하고 살게 해줘.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아내 손을 잡고 아내 의자에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아내가 가슴이 안 녹아지겠습니까? 이 가슴에 겹겹이 쌓여있던 미움, 원수, 억울함 이게 싹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안아주더랍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병원에 검사로 갔는데 암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소리가 그것만 나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고 변화시킨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력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빛으로 들어갈 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죄를 관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복음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 받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희망입니다. 아멘. 몇 개월 사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고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한계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변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죄인의 죄를 죄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가져다 준 사탄에게 돌리시려고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불쌍한 자식들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들의 죄값을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동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주님의 자식들 굽어보시고 일일이 살펴주셔서 늦게라도 그들의 마음만 열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